올겨울 유난히 눈이 많이 올 것 같습니다. 오늘도 눈이 왔는데요. 불평, 불만보다는 기쁜 마음으로 하얀 세상 바라볼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쇼 스트라이크의 강동석입니다. 12월 새롭게 단장한 주식쇼 스트라이크 벌써 금요일입니다. 오늘 강의도 알차게 준비했고요.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02-3153-2634나 013-3366-0110번입니다. 그럼 오늘 금요일의 감독님이자 선생님,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주식이 도박이 아닌 결정적 이유. 바로 확률이 높아지면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 확률을 높이는 방법을 체크하라. 이상로의 똑똑한 주식 투자 이야기, 지금 공개됩니다. 네, 이상로 전문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똑똑한 주식 투자 뭐 누구나 원하는 거지만 어렵잖아요. 네. 시청자 여러분께 각오 한마디와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예, 서울경제TV에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상로입니다. 일단 제가 오프라인 강의는 상당히 좀 많이 해봤거든요. 관공서라든지 아니면 백화점에서 강의를 좀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게 된 걸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참 실수 안 하고 일단 시청자분들한테 좋은 정보를 드려야겠다. 그런 생각에 마음가짐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지금 한번 보시면 저는 강의를 잘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을 이해를 시키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진짜 도움이 될까? 어떻게 하면 시청자분들이 쉽게 기억을 하실까 생각하고 고민을 거듭하고 최대한 쉽게 만들었으니까요. 한번 같이 보시면서 이해를 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로의 똑똑한 주식 투자 이야기 함께 강의 들어볼까요? 네, 일단 뭐 똑똑한 주식 투자 이야기 저는 개인적으로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확률을 높여주는 게 똑똑하지 않나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차례를 한번 같이 보신다면요. 일단 챕터 1을 할 건데 주식은 흐르는 강물과 같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원래 챕터 1 자체를 나중에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의 시장의 분위기나 지금 시장의 판도 자체가 우리가 일단은 주식은 흐르는 강물과 같다. 이 부분을 먼저 아시고 넘어가시는 게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미리 준비를 해봤고요. 그래서 한 주당 한 개의 챕터를 할 건데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단기로 12주 그리고 장기로는 24주까지 준비했는데 네. 시청자분들이 많이 보시면 그만큼 더욱더 오래 할 수 있겠죠.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뭐 이렇게 안에를 내용을 한번 보시면 뭐 현금 흐름표라든지 아니면 캐시카우 그리고 라이징스타 등 아니면 캔들이라든지 아니면 거래량 분석 방법 그리고 주식의 급소를 찾는 방법 이런 부분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초를 다진다는 생각으로 가장 쉬운 챕터 1을 같이 한번 공부해보는 방법을 가지겠습니다. 주식은 흐르는 강물과 같다. 이 점 꼭 기억하시고요. 뒤에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감사진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네. 일단 뭐 감사진을 떼었던 이유가 지금 시장을 보시면 뭐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방향을 쉽게 짐작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문가인 저 또한 상당히 지금 확률이 조금 낮아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감잡았스 플레이를 하도록 감사진 한번 준비해 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좀 넘어가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확률을 높여주는 투자가 조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그만큼 지금은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고 한번 보시면 야구를 하실 때는요. 세 번 중에 한 번 안타를 치게 되면 3할 3푼 3리죠. 3할 3푼 3리면 타격 10위권 안에 드는 성적입니다. 주식을 하실 때는 3할 3푼 3리가 되면 안 되고요. 주식을 할 때는 10분의 6은 올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6할 이상은 돼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 필요하냐 보시면 현금 흐름표라든지 재무제표, 매매 동량, 거래량 여러 가지 것들을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시는 말로 운칠기삼이라고 하죠. 운이 70이고
노력이 30이다. 주식은 운 3, 기 7이죠. 운 3, 기 7. 그만큼 운은 30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노력을 하면 70을 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70% 이상을 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제 입으로 제자랑을 상당히 못합니다. 제자랑을 상당히 못하고요. 네. 대신 뭐 수익률이 어느 정도의 자기의 실력을 말해준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뭐 지금 우리 서울경제TV에서 방송되는 것을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타방송에서 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익률이 적혀져 있을 거예요. 뭐 그래서 두 달 동안 제가 1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기를 이제 그만두고 샘플러스에 집중하고 있는데, 그만큼 제가 아는 노하우를 최대한 쉽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우리가 집중을 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뭐 확률에 대한 투자 얘기는 다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시청자분들이 한번 제가 강의를 딴 분들도 하시는 걸 줄곧 보다 보니까 보조지표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조지표는 제외를 하겠습니다. 보조지표는 제외를 하고 직접적으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거, 그런 부분만을 모아서 24주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다시 한번 더 보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은 뭐 주식과 부동산이 있죠. 주식과 부동산이 있는데, 주식과 부동산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신다면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고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불안하죠, 마음이. 주식이 심리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주식을 하는 순간부터 나는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만큼. 대신 부동산 같은 경우에 눈에 보이죠. 주식은 HTS를 캐야만 게임머니처럼 거기에 돈이 보입니다. 불안하다는 마음을 표현을 했는 거고요. 그리고 깡통을 찰 수도 있죠. 상장 폐지가 되면 나의 소중한 돈 천만 원은 0이 되는 거고, 대신에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깡통은 차지 않습니다. 다행히. 그리고 주식의 불안한 이유가 또 한 개가 됐습니다. 시세가 하루하루 변한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오늘 1,000원이었다가 내일 1,100원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내일 900원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우리의 마음을 항상 불안하게 만드는 게 주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대신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장기적으로 변하죠. 그래서 주식,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절대 짧은 사이클로 하지 않습니다. 긴 사이클로 매매를 많이 하시고, 부동산에 비해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부동산은 주식에 비해 항상 여유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주식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살 때부터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죠? 비싸게 팔고 싶다는 생각을 하죠.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굳이 안 팔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땅을 가지고 내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아니면 내 손자한테 물려줘도 언젠가는 그 땅이 개발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식은 이런 이유들로 해서 항상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 기억을 해놓으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 있습니다. 그리고 좀 넘어가서요. 주식을 팔고 싶은 이유를 우리가 한번 따져보시면요. 주식으로는 일단은 밥을 사 먹을 수가 없습니다. 주식으로는 밥을 사 먹을 수도 없고 옷도 사 입을 수도 없는 거고요. 그리고 집도 살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은 땅이 있으면 그 자리에 텐트를 쳐서라도 살 수는 있죠. 의식주 자체가 모두 다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요. 살 때부터 비싸게 팔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일부 책에서 좀 보니까, 네. 뭐 쌀 4 B8배인가요? B8배라는, 제가 예 조금 TV 화면에 다 나옵니까 지금? 예. 제가 발음 자체가 약간은 KS 발음입니다. 경상도 발음이라서, 네. 예, 제가 발음을 정확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쌀 4, 비 8배. 살 때 사서, 네. 비쌀 때 팔고 빼라. 예. 맞습니다. 여기 안에 주식에 대한 모든 정보가 들어있는 게 쌀 4, 비 8배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만큼 주식은 살 때부터 비싸게 팔고 싶어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번 보셔야 되는 게요.
제가 왜 계속 살 때부터 팔 생각을 한다, 살 때부터 팔 생각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여기 있죠.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식은 흐르는 강물과 같다는 겁니다. 그만큼 살 때부터 팔 생각을 하는데 주식이 어떻게 올라가겠습니까? 주식은 시간이 흐르면 계속적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올라간다는 거는요, 그거는 누군가의 인위적인 힘이 작용을 한다는 거고요. 절대 흐르는 강물 자체를 다시 거꾸로 거슬러 올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양수기 그리고 펌프가 필요한 거죠. 똑같이 주식이 올라가려고 하면 거래량이 필요하고요. 이 거래량 자체를 우리는 돈에 들어와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 부분이 자체가 수급이 되는 거죠. 수급 자체를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차트를 한번 같이 보면서 제가 여기 차트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면요, 이 차트에도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주식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때 거래량은 나오게 되죠. 그러면 주식은 다시 올라가고 네. 다시 거래량은 줄어듭니다. 주식은 다시 내려가죠. 다시 거래량이 바닥에서 나오면요, 다시 주식은 또 올라가게 되고요. 거래량이 올라갈수록 주식은 다시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거래량 자체가 거래량이 바닥이 나올 때 주식은 또다시 바닥을 치죠. 다시 거래량이 나오면 주식은 올라가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돈이라는 거죠. 돈을 이렇게 표현하죠. 돈이 중요합니다. 그만큼 돈 자체가 거래량이 되는 거고요. 돈 자체가 수급이 되는 거라는 걸꼭 기억을 하시고, 주식은 흐르는 강물입니다. 절대 우리가 주식을 올릴 수는 없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올라간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주식은 항상 당연히 돈이 들어와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이런 투자 철칙이 지켜져야만 돈을 벌수 있다는 것을 조금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식을 올리기 위해서, 어감이 좀 이상하죠?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누군가가 주식을 사야만 오른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주식을 사야만 오른다는 것을 무조건 인식을 하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야만 오르면 이 주식을 어떻게 사게 만들까를 생각을 해보셔라는 거예요. 이 주식을 사게 만들려고 하면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시설 투자라든지 이런 호재거리가 발표가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이거는 필수 조건입니다. 필수죠. 이런 호재거리가 있어야지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인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인기가 없는 주식을 우리가 소외주라고 하는데요. 소외주는 언제 올라갈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리고 언제 내려갈 줄은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흐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자체가 인기를 당연히 얻기 위해서는 실적이 필요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시설 투자는 기반이 돼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자는 거예요. 이런 실적뿐만 아니라 시설 투자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는 거지만,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호재거리가 되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자, 만약에 주식을 보는데, 자, 무상증자였습니다. 무상증자는 호재죠. 무상증자는 호재거리란 말이에요. 이것도 유혹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다음 시간에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은 일단은 컨텐츠를 보는 차원에서 무상증자 같은 유혹거리가 필요하다는 거를 꼭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만 실적이나 시설 투자뿐만 아니라 이런 호재거리를 당연히 주식이 가지고 있어야만 인기롭고 그 인기가 기반이 돼서 수급이 들어온다는 것을 꼭 한번 인식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할때 외국인 그리고 기관의 매매 따라잡기를 모든 전문가분들이나 아니면 시청자분들이 많이 하시는 부분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왜 외국인 따라잡기나 기관의 매매 따라잡기를 하는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개인보다 소수 정예라.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만약에 고스톱을 칠 때가 되면요, 네. 고스톱을 칠때 강동석
앵커님은 고스톱 좋아하십니까? 저는 잘 못 칩니다. 아, 그래요? 네. 저도 도박은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하지만 고스톱을 이제 컴퓨터로 가끔씩 하면 네. 상대방의 패를 잃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확률이 또 되는 거고요. 상대방의 패를 알수록 당연히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고스톱은 3명이 치니까 2명의 패만 알면 됩니다. 맞죠? 네. 하지만 주식 같은 경우에 개인의 돈을 따기 위해서는 여러 무한한 사람들과 같이 고스톱판을 벌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거기에 대해서 기관과 외국인은 소수정예다. 우리가 저도 개인이고요. 그리고 시청자분들도 개인이시고 옆집에 철수 엄마도 개인이에요. 그리고 영희 엄마도 개인이고 다 개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개인은 무특정 다수란 말이죠. 대신에 외국인과 기관은 메이저급은 정해져 있습니다. 당연히 몇 개 기관을 한정된 곳이 기관이고요. 그리고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한정된 외국인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지 쉽게 주식을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서 매매 동향에서 파악이 용이하다. 무슨 말이냐면 매매 동향을 보시면 우리가 흔히 볼 때 자 순매수가 있겠죠. 순매수 그리고 매수 그리고 매도가 나옵니다. 이걸 볼 때 매매 동향을 보면 순매수가 나오는데 누가 샀는지 누가 얼마를 샀는지 몇 주를 샀는지 거기에 정보가 다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거를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하죠? 내가 개인의 수급을 본다고 해서 네. 강동석 앵커님 이 주식을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는 모르죠. 모르죠. 예, 물어보기는 몰라요. 네. 그리고 만약에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면 그때는 영원히 모르게 되는 거죠. 네. 하지만 외국인이나 기관을 보면 얘들이 오늘 사고 팔았는지 그리고 오늘 얼마를 샀는지 다 적혀 있습니다. 가장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집 세력이 있다는 것을 가장 쉽게 확인 가능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서 매수, 매도, 그리고 순매수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차피 결과치적으로 순매수로 많이들 보실 건데요. 대신 만약에 우리가 봤을 때 순매수를 보면 어차피 매수의 빼기 매도가 나오는 거죠. 여기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만약 매집을 한다는 거는 그만큼 파는 것보다 많은 사람이 안 팔고 그냥 사기만 해도 순매수가 되는 거고요. 자, 숫자를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시면 네. 자, 매수를 만약에 20만 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도를 10만 주를 했죠. 그러면 어떻게 순매수는 어떻게 잡히죠? 어차피 플러스 10만 주죠. 자, 이해되세요? 네. 네. 여기서 만약에 매수를 20만 주를 안 하고요. 10만 주를 하고 매도를 안 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순매수는 어떻게 잡힙니까? 어차피 또 10만 주 똑같이 잡히는 거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만약에 우리가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데서 아, 이게 떨어졌으니까 지금이 바닥이겠지. 들어가서 그때가 바닥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거기서 손바뀜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걸 바닥이라고 들어가는 거는 위험한 자살 행위라는 거고 대신 매도도 확인해보고 매집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고 들어가는 거는 그래도 자기만의 투자 철칙을 가지고 들어가는 건다는 겁니다. 그만큼 매수, 매도도 따로 보셔야 되는 거고요. 순매수도 물론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그것만을 보더라도 외국인 그리고 기관 총칭해서 메이저급이 사는지 안 사는지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얘들이 손이 바뀌는지 아니면 매집이 진행되는지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꼭 명심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게 가장 요점입니다. 개인보다 돈이 많다. 네. 만약에 제가 강동석 앵커하고 둘이서 네. 같이 주식을 샀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예를 들어서 컴투스를 샀어요. 컴투스. 자, 우리가 바닥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까? 어렵죠. 네. 네. 우리가 바닥을 못 만든다는 거죠. 거래 대금 자체가 100억, 200억 그렇게 돌아가는 시장 자체를 우리는 절대 바닥을 캐치를 해낼 수도 없고 바닥을 만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은 이 바닥을 만들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돈이 풍족하기 때문에 얘네들의 세력 단가를 우리가 파악을 하면 그만큼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을 하고요. 당연히 우리가 바닥을 파악을 해서 쉽게 캐치를 하고 우리가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뭐 쉽게 표현을 하자면, 뭐 우리가 뭐 이걸 창작을 해서 나타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외국인과 기관이 수익률 내는 게임에 우리는 손만 넌지시 올리는 그런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조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자, 잠시만요. 칠판을 좀 지우겠습니다. 예. 시청자분들에게 깨끗한 화면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칠판을 잠시만 좀 지우고. 자, 지금까지의 요점을 한번 보시면 일단은 주식은 흐르는 강물과 같기 때문에 바닥을 캐치하기 어렵다.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주가는 내려간다는 것을 먼저 인식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의 매매 방법을 많이 하는 이유는 개인 우리보다 돈이 많고 파악이 용이하고 바닥을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편적인 주식 삼성전자에 대해서 주가 추이를 보면서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의 주가를 한번 같이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장에서 뭐 2% 상승 나왔습니다. 예, 맞습니다. 오늘장에서도 올라갔죠. 그리고 오늘은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보였고요. 네. 제가 지금 보는 화면은 삼성전자의 지금 2011년 8월 달 차트입니다. 그만큼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시면요. 지금 주봉상으로 한번 우리가 같이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봉상으로 한번 같이 보시면 2011년이죠. 이때죠. 이때 이만큼 내려왔습니다. 이때 어떻게 바닥을 캐치할 수가 있었을까요? 캐치한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과거론적으로 돌아가서 주가 추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1년 8월 달에 보시면 일단은 금융위기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폭의 하락이 있었죠. 그래서 주가 추이를 보면 8월 19일 날 67만 2천 원을 찍고 그다음부터 반등 모멘텀이 작용을 하면서 올라오는 주가 추이를 보실 수가 있을 건데요. 우리가 8월 19일부터 주가 추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달 일단은 먼저 보셔야 되는 게요. 8월 달에 한번 같이 보시면요. 8월 전에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나온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단에서 거래량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들어가야 된다. 지금 무조건 들어가서 바닥이다. 그렇게 섣불리 애견하셨던 분들도 많으실 건데 하지만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시면서 수급적인 부분을 체크를 해보시면요. 일단은 화면이 고르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2011년 8월 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2011년 8월 1일부터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일단은 큰 거래량이 나왔을 때 주요 매수 주체는 개인이었습니다. 맞죠?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은 큰 움직임 자체는 없었고요. 크게 계속적인 매도세가 줄을 이루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이렇게 큰 매도세의 주체는 외국인이었죠. 외국인이 상당한 매도세를 어느 정도 내뿜으면서 주가 자체는 크게 하락을 했고요. 아까 전에 바닥을 찍었던 게 8월 19일이었죠. 우리가 8월 19일을 한번 같이 보시면 자, 8월 19일부터 투신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연기금이 들어오고 국가 지자체에서도 들어왔고요.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연기금과 투신 자체가 물량이 더 많아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바닥을 잡아주다 보니까 외국인도 거기에 넌지시 매수세가 또 들어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이때 투자 주체는 기관이죠. 기관 중에서도 연기금과 국가지자체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투신이 되겠죠. 이 부분에서 바닥이 형성이 됐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고 만약 우리가 이 자리에서 외국인 그 기관의 매매 따라잡기가 실패를 했다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먼저 기관의 주체라는 걸 우리가 알아냈고 그리고 바닥을 다져줬던 거는 기관이었다는 거 이 두 가지 정보를 얻었다는 거를 명심하시고요. 그 다음 상황을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가 추이를 같이 또 보시면 네. 또 다시 한번 보시면 12월 19일을 조금 보실 수가 있을 건데요. 12월 19일이 되면 지금 일단은 12월 19일이죠. 12월 19일 날 또다시 바닥이 형성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가 추이를 이렇게만 보시면요. 지금 한 번에 바닥 20일선을 지금 하향 이탈하고 난 다음에 다시금 20일선 밑으로 내려왔었는데요. 이때 주가 추이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한 번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때를 또 같이 한번 보시면
자, 잠시만요. 12월 19일이었죠. 네. 2011년 12월 19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거의 100만 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만큼 지금 같은 경우에 제가 첫 번째 정보를 얻었던 거는 우리가 기관이 바닥을 다져줬었고요. 두 번째는 기관 자체가 계속적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투자의 주체는 기관이었다는 거 말씀을 드렸죠. 12월 19일에도 기관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주가는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가겠죠. 기관은 아직까지 멈출 마음이 없다가 되는 거죠. 그만큼 하단에 주체가 생기고 난 다음에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가는 주식이라는 걸 우리가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지금 이때 주가가 얼마입니까? 100만 원이죠. 이때가 1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지금 140만 원이 넘었죠. 그만큼 주식 같은 경우에는요, 한번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경우에 큰 사이클을 가지고 간다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투자 주체가 누군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만 되는 거죠. 뭘 통해서 알 수가 있냐? 지금 오늘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거는 바로 거래량이었습니다. 거래량을 통해서 우리는 주가 주체가 누군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언제까지 올릴 건지, 그리고 바닥은 항상 얘들이 기관과 외국인이 다져주는 거지, 절대 우리가 다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손만 넌지시 올리고 거기에 대해서 마우스로 매수를 클릭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들어갈 때 물론 손절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목표가를 분명히 생각을 하셔야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수급적인 부분만을 보더라도 우리가 이 정도의 주가적인 수익률을 낼수 있다는 거를 쉽게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만큼 외국인과 기관을 한번 더, 그리고 두번더 남들보다 더 보자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려고 그렇게 네. 조금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그만큼 또 최근에 그러면 삼성전자의 주가 자체가 그러면 여기서 더욱더 갈 것이냐, 안갈 것이냐. 지금 현재 시점이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현재 시점으로 넘어와서 삼성전자의 주가를 좀더 같이 보시면서, 여기 이 그래프만 보고 응용을 지금 상황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그러면서 주가 자체는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140만 원을 찍고 난 다음에 다시 지금 140만 원을 돌파하는 흐름 나타났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죠. 11월 달에 11월 16일에서 23일까지 주가는 또다시 급등을 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때 투자 주체는 누군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 주체를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투자 주체를 한번 같이 보시면요. 11월 22일에서 다음에 23일까지죠. 역시 기관입니다. 기관 중에서도 투신권과 다음에 연기금이죠. 처음에 바닥에서 진행됐던 그 사이클이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만큼 기관이 올렸던 주식이었고 지금도 기관이 올렸다는 거예요. 그거를 아시자는 겁니다. 그만큼 한 번에 시세 자체가 크게 올라오고요. 지금 또다시 외국인이 아니라 기관 안에서도 투신권과 연기금이 다시 한번더 올려줬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좀더 보셔야 되는 거는요. 여기서 주가가 또다시 횡보를 했습니다. 주가가 옆으로, 삼성전자가 옆으로 또 횡보를 했죠. 그러면서 횡보를 하는데, 횡보를 할때 보시면요. 다시 투신권의 매수세가 조금 줄어드는 모습을 우리가 좀 보실 수가 있을 건데요. 예전 같으면 금액을 상당히 많이 매수를 했던 시기였으나, 지금 같은 경우 매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때 다시 바턴을 넘겨받는 자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외국인이죠. 외국인의 매수세가 급하게 지금 들어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주식을 더 간다고 봐야겠습니까? 더못 간다고 봐야겠습니까? 당연히 더갈 수밖에 없는 삼성전자라는 걸꼭 아시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아무것도 살게 없고 모르겠다고 생각을 하시면 삼성전자도 갈수 있다. 그만큼 가락률이 상당히 높아지는 그런 주식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제가 삼성전자를 분석하는데 시간은 얼마 안 걸렸습니다. 딱세 가지가 유효했는데요. 첫 번째, 바닥을 잡아줬던 거는 기관이었다는 정보를 얻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투자의 주체는 기관이었고, 기관 장세로 올라왔다는 것을 정보로 얻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 기관이 쉴때 외국인이 바텀 터치하고, 외국인이 쉴때 기관이 다시 바텀 터치하는 것. 이세 가지를 우리는 파악을 했고, 지금은 다시 외국인이 바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주가는 우상향을 그릴 확률이 더욱더 높다는 정보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당연히 지금이라도 사면 우리는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쉬운 논리가 되는 거죠. 이해를 하셨다고 조금 생각을 하고요. 네. 자, 우리가 개인 투자를 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조금 파악을 하시는 게 좀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제가 질문을 많이 받는 거고, 그리고 네. 주식 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은 분들이 제가 이거 왜 사셨습니까? 했을 때마다 떨어질 만큼 떨어졌지 않나요? 그 말이 세 번째로 많았고요. 그래서 위에 있던 것부터 베스트 1이고요. 두 번째는 네. 베스트 2, 그리고 세 번째는 베스트 3입니다. 3위부터 우리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 거 떨어질 만큼 떨어졌으니까 사야지, 주식을 사야지라는 말이죠. 자, 이렇게 안 할 것 같은데 네. 개인 투자자분들 이런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아, 떨어졌으니까 올라가겠지. 자, 잘못된 생각인데요. 자, 못을 빼고요. 잘된 생각으로 고쳐보겠습니다. 자, 떨어질 만큼 떨어졌고 예? 거래량이 많이 발생했다. 거기에 기업 분석을 보니 실적이 좋아졌더라. 그러니까 사야지.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 이거는 그냥 낙폭과대일 뿐이고요. 대신에 지금 만약에 이 사람이 철수라고 한다면 철수가 했던 거는 낙폭과대, 이거 한 개만 보고 투자를 했는 거고, 우리는 확률을 높이는 투자지 않습니까? 저는 상론은 네. 떨어질 만큼 떨어졌을 때 거래량을 보고 그다음 기업 분석을 해서 실적이 나아졌더라. 그래서 샀다. 그러면 저는 플러스 세 가지를 더 봤죠. 당연히 철수보다는 제가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철수보다 30%가 더 높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따지면. 맞죠? 그러면 두 번째로 정인이가 내년부터 이 주식이 좋아진다니까 지금 미리 사놔야지. 제 어감이 조금 사투리 어감입니다. 예, 조금 이해를 하시고요. 자, 정인이가 내년부터 좋아진다니까 지금 미리 사야지. 이것도 잘된 생각으로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네. 이러면 안 되죠. 자, 예를 들어서 자, 정인이가 우리가 최근에 기업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만약에 빙그레를 샀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정인이가 빙그레가 내년부터 좋아진답니다. 네? 그래서 중국에 갔는데 10명 중에 8명이 바나나 우유를 먹고 있었어요. 아. 네. 그래서 기업 분석을 하고 뉴스거리가 아직 안 나왔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식을 샀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10명 중에 8명이 먹는 거를 눈으로 기업 탐방을 했는 거죠. 기업 탐방을 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뉴스로 확인을 했죠. 하지만 뉴스에는 아직까지 중국인들이 바나나 우유를 먹는다는 뉴스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정인이한테 물었을 때는 아무것도 확인 안 하고 무작정 정인이 말만 들었던 거지만 이 사람은 중국에 가봤죠. 그리고 뉴스를 확인했죠. 뉴스가 없죠. 그러고 난 다음에 산다는 거예요. 굳이 기업 분석을 안 보더라도 두 가지를 더 했잖아요. 그럼 확률적으로 당연히 얘가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턱대고 이거를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잘된 생각으로 고쳤을 때 이렇게 확률적인 부분을 더욱더 높여서 하자는 거예요. 어차피 주식은 100%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위적인 힘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누군가는 사야지 주식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누군가한테 넘겨야지 수익이 나는 거고요. 그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 제일 첫 번째로 가장 실수를 많이 하시는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행보하고 있으니까 지금 사면 오르겠지. 행보가 뭔지는 다 아실 거예요. 행보를 한다는 거는 그만큼 주식 자체가
옆으로 기어간다는 거죠. 자, 옆으로 기어간다는 거를 그리면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이것을 두 가지로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행보를 한다는 것은 누군가는 주가를 관리해준다가 되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행보를 하는 걸 부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올릴 호재가 없다는 게 될 수가 있겠죠. 소외주에 많이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자, 아까 처음에 주식은 흐르는 강물과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만큼 주식은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불안한 자산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이거는 확률이 반반입니다. 50대 50일 뿐이에요. 잘 되면 먹겠지만 잘못되면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죠. 이 구조를 이해를 하시고 1번에 행보를 하고 있으니까 오르겠지는 잘못된 생각이다. 행보를 하면 오르겠지가 아니고 이것을 긍정적으로 한번 고쳐본다면 네. 행보를 하고 있는데 실적이 좋아졌더라. 그리고 거래량이 점차 증가했다. 그러면 행보 그리고 실적, 행보가 차트죠. 차트를 보고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두 가지를 또 더 보고 매수를 하는 거면 당연히 또 확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우리 주부님들도 주부님들은 2번에 해당하는 경우가 제일 많을 거예요. 그렇죠. 왜 2번에 해당하냐면 일단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 무턱대고 아 저 사람이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이 주식도 갈 것이다. 네. 하지만 저도 틀립니다. 저도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고요. 저도 사람이고 그리고 주식은 사람이 조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100%는 나타날 수가 없는 거고요. 묻지마 투자나 마찬가지예요. 2번은. 그리고 우리 주부님들이 가장 주식 투자에 유리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아까 전에 정인이라는 애의 표현을 써가면서 빙그레라는 얘기를 했죠. 바나나 우유 얘기를 하면서요. 자, 우리가 주식을 락앤락 그리고 청정원이죠. 청정원이 뭐죠? 대상이죠. 대상이라는 기업이에요. 주부님들이 마트 가면 항상 보실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에요. 우리가 락앤락이 주가가 지금은 많이 떨어졌지만 상장이 되고 난 다음에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왜 올랐겠습니까? 주부님들이 먼저 캐치를 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집에 락앤락 안 쓰는 집 있습니까? 예? 없죠. 하지만 지금은 제품이 옆에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경쟁력이 약화됐다는 얘기예요. 주부님들이 처음에 마트에 갔을 때 락앤락 써보니까 밀폐용기 괜찮거든요. 야 이거 괜찮더라. 입소문은 다 주부님들이 다 내시죠. 네. 하지만 정작 주가에는 안 사죠. 영향이 없을까 봐. 주부님들이 보시는 그대로가 정답입니다. 그게 기업 탐방이 되는 거고요. 당연히 확률적으로 더욱더 플러스를 시키고 난 다음에 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정원도 마찬가지죠. 대상, 청정원, 조미료 만들고요. 이런 회사인데 그만큼 대상 제품이 많이 팔리는 거 이거 써보니까 괜찮더라. 요즘 그리고 제품도 다른 제품도 많이 안 나오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주식을 HTS를 켜고 난 다음에 이걸 한번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그만큼 가만히 있으면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주부님들이 아시는 거 그리고 확률을 한 가지 그리고 지표들을 한 가지 더 볼 때마다 확률이 늘어난다는 걸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뭘 확인해야 되냐? 그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오늘 같은 경우에 가장 큰 요점은 주식은 흐르는 강물과 같다. 주식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고 주식을 올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호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거기에 대해 돈은 인위적으로 꼭 들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똑똑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 소중한 강의였습니다. 실전 전략은 잠시 후에 들어보고요.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She takes his hand and all his troubles step aside.
back to try. Oh, let yourself in. It's always thinking about let yourself in. And now I'm singing out loud. Ooh, I'm feeling like my life has just begun. And I'm feeling fine. Well, I feel so alive. Singing. Ooh, I'm feeling like my life has just begun. I'm feeling fine, so fine, fine, fine. 네, 코너 속의 코너, 시청자 여러분을 위한 시간이죠. 새롭게 단장한 주식 쇼스트라이크에서는 여러분을 위한 퀴즈 이벤트 준비했습니다. 매일 전문가님께서 한 문제씩 퀴즈를 내주시면 정답을 아시는 분은 013-3366-0110번 무료 문자로 정답 보내시면 됩니다. 매일 한 분 추첨을 통해서 반고인 파리 미술전 관람권 2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주식 고수들의 노하우도 배우고 상품도 챙길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어제 퀴즈와 정답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다음 중 주요 연기금이 아닌 것은 1번 투자자문사, 2번 국민연금, 3번 사학연금, 4번 공무원연금. 정답은 1번 투자자문사였습니다. 당첨자는 잠시 후에 확인해보고요. 오늘의 퀴즈 나갑니다. 주식의 일반적인 특징이 아닌 것은 1번 고리스크, 2번 고수익률, 3번 고환금성, 4번 저유동성. 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지금부터 문자 보내주십시오. 저는 그럼 행운의 당첨자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이번엔 이상로 전문위원님께 내일 실전을 위한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7일 연속 외국인의 매수 1950돌파했고요. 1957까지 왔는데요. 다음 주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월요일장 어떤 대응 전략 세워주시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일단 뭐 지금 시장 분위기를 한번 같이 보시면요. 일단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경기 민감주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경기 민감주가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을 조금 기록을 하는 모습 보실 수 있을 건데 거기에 투자 주체는 당연히 외국인과 기관의 투자 주체가 상당히 많이 운집이 되어 있죠. 그만큼 어느 정도 수급 자체가 지금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만큼 지금 자리에서는 우리가 대신에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다음 주에 FOMC 회의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옵션 만기일도 있고요. 거기에 글로벌 불확실성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 이 주식 자체가요. 오늘 보니까 1967포인트인가요? 1957포인트인데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2000포인트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00포인트 근처에서는 저항 구간이 많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더라도 상단에 지금 보시면 갭을 이용하고 난 다음에 이 부분 자체를 넘지 못하고 다시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2000포인트까지 경기 민감주가 달려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시 주가 자체는 조금 내려올 확률이 좀 높다고 좀 보는 거고요. 그래서 그게 다음 주 안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옵션 만기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겠고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쉽게 지금은 따라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네. 지금 어느 정도의 리스크 관리를 한다는 좀 차원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겠고 그래서 지금 같은 부분에서는 급하게 경기 민감주에 올라타시는 전략보다는 일단 시장의 분위기를 한 번 더 살펴보시는 전략이 조금 유효하지 않겠나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항이 있겠지만 코스피 지수 상승에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월요일장에서 참고하시고요.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12월 7일 주식쇼 스트라이크였습니다. 12월부터 새롭게 단장한 주식쇼 스트라이크 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주말 건강하게 보내십시오.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